그렇게 해서 바뀔 인간들이었으면 진작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미 쓰레기고요. 왜 여러분들. 개새끼야! 김치녀, 급식충, 누가 더 사회악인가? 네? 어? 커트 아니야, 연결됐다, 커트 연결됐다, 아니야, 연결됐다, 닉네임. 커트야, 연결됐어. 아, 저 커트. 진짜 연결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드님. 어, 뭐야,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아, 닉네임. 안녕하세요, 코드님. 잠시만, 님들아, 저 방금 무슨 문좀 열고 올게요. 토론할게요. 뭐야, 치세요. 오, 정말, 정말. 왔다! 방 관리한다. 닥쳐, 닥쳐, 닥쳐. 오케이. 네, 저는 제 입장부터 일단 좀 말씀드려. 저는 솔직히. 오케이. 그냥, 사회적인 문제고, 이건 나중에 정말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솔직히 급식충들이 너무 걱정이에요. 지금 채팅창 뭐 지금 뭐 그리고 김치녀랑 급식충은 잽이 안 되는 그 주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 정도입니까? 네네네. 거의 뭐 범죄로 따지면 뭐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고 뭐 그런 네, 겁니까? 그런 거죠. 거의 나중에 마피아. 나중에 국가가 붕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분들 인터넷 다 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네, 그 정도예요. 왜 그러죠? 그니까 그 일단 방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다른 지금 저한테 반론하실 분 계신가요? 반론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알타리무님 갑시다. 아 알타리무님 네. 저분은 알타리무님 해봅시다. 알겠어요. 아 저기 그러면 인천나을님이 급식충이 더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쪽이죠? 사회 악이고 이거는 그냥 어떻게 저는 네네 네.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 급식충보다는 김치녀가 더 사회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그런다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일단은 김치녀의 대표 주자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인터넷에 만연해 있는 그런 여초 사이트 중 메갈리안, 네. 여성시대, 네. 네이트 판녀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여혐적인 네. 여혐적인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여혐이 아니라 왜, 저, 아니, 그래요. 저는 솔직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청소년 혐오증이 있습니다. 저는 네, 여기서 그럼... 밝힐게요. 저는 청소년 혐오증이 좀 있어요. 저는 여혐은 없습니다. 저는 김치녀 혐오증 있죠. 네, 저는 그러시구나. 김치녀 혐오증이 있지 여혐이 있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일단 네.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문제가 최근 들어서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전 솔직히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저는 청소년 혐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제일 큰 문제 그러니까 일단은 중2병 급식충, 네네. 교복충 뭐 이런 청소년 혐오 신조어들. 저기 네. 근데 왜 님 팔쿠키 재생 목록에는 교복 아 이건 죄송하고요. 네네. 저기 그 마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나라에서 굉장히 비상 사태가 뭡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이런 뭐 정유라 지금 쓰잘데기 없는 뭐예요? 얘기 지금 처하시는데 네? 이게 예. 왜 그거죠? 청소년을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을 좀 미성숙한 존재로 조롱해서 불쾌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혹시 그 기사 보셨는지 네? 네 청소년이 청소년이 사람을 죽이고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강간 모의를 하고 물론 청소년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기 요즘 들어 청소년 네네. 강력 범죄가 청소년 그 범죄들이 좀 더 이 저 예전에 비해서 점점 저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범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네네.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우리 교육 열풍 우리나라처럼 참 그 자식 교육 열심히 시키려고 하고 사교육을 강조하고 이런 조장하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참 그래서 외국에서도 막 공부하러 우리나라로 오기도 하고 그래요. 공부가 전부인 왜 교육, 공부가 전부인 세상에 그러니까 왜 청소년들이 왜 요즘 왜 이렇게 악랄해지고 예? 청소년들이 이렇게 천박해지고 왜 이렇게 청소년들이 게임 솔직히 게임에서도 급식충 게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일걸요? 급식충. 그리고 PC방 한번 가 보세요. 여러분 PC방 한번 가보세요. 주말이라 됐건 언제가 됐건 한 6시 넘어서 PC방을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들은 진짜 실상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 롤 하면서 앙 키모띠 앙 니에미 앙 니에미 어 니미 니미 창년 어 누금마 응 누금이 응 누구예미 응 니에미 응 누어미 저기 아 무슨 헤드야 씨발려나 예미 디진녀나 이 족같은녀나 아 저기 일반화 시키지 마시고요. 어? 야 예미 씨발려나 예미 디진 새끼야. 아. 뭐 헤드냐고 씨발려나 한남축 아웃 한남축 아웃 응 니에미 응 니에미 이지라라는 게 이지라라는 게 분명히 여러분들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근데 네? 코트님. 네네. 아, 토론 진짜 잘하시네요, 근데. 예, 아, 이게 토론이 아니고, 일단은 계속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뭐가 문제냐면은, 진짜 여러분들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가 급격하게 떨어졌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청소년 교육 문제를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예? 이건 예산을 얼마를 들이건 교육을 빨리 시켜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청소년들 교육을 안 되면은, 가정교육도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학교에서 맞아요. 배우는 교육이 전부가 아니에요.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로 제가 좀 솔직히 청소년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기엔 좀 불편할 수 있는데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못 SNS질 못하게 막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 아예 나라에서 법으로 정할 순 없겠지만 부모들한테 그 통신문을 다들 돌려서 전국에 있는 부모들한테 통신문을 돌려서 예? 자식의 그 건강, 자식의 건강, 안정하자. 댁에 차, 왜 지금 뭐 하세요? 아, 댁에 죄송해요. 있는 자녀는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구로 해가지고, 진짜 뭐가 생겨야 된다고. 진짜 SNS 못하게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아프리카 TV 못하게 해야 돼요. 아, 일단은 그 예. 고래님이 좀 반박한다는데 잠시만요. 네네. 네. 네. 급식충들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일부르겠죠. 제가 지금 이 주제 자체가 김치노도 사실 여자들의 일부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갖다가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얘기해 근데 주세요. 저는 솔직히 그 SNS를 차단시켜라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아, 물론 옳게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옳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하지만 그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SNS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 있겠죠? 그리고 뭐 텔레그램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텔레그램은 괜찮다고 봐요. 제가 뭐 저격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아, 저. 영상이 막 응, 니에미? 응, 누군마? 응, 니에미 보뭐 니에미 뭐 응, 니엄젓? 막 이러면서 근데, 코트님, 네네 여기 페이스북에 이게 조개밭입니까, 이거? 왜 이럽니까, 이거? 아, 그거는 예, 제 개인적인 얘기고 그건 지금 얘기 나올 게 아니죠. 아, 죄송해요. 네? 아니, 뭐, 여자밖에 없어가지고, 놀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것들 그런 근데, 것들에 아예 그냥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넷 자체가 좀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청소년 보호법으로 셧다운제예요. 저는 진짜 찬양했어요.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찬양이에요, 전 진짜. 아, 이거 좀 반박해서 네. 없냐? 왜 이렇게 약하나, 얘들아? 근데 제가 진지하게 지금 욕을 좀 빼놓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건 있는데, 네. 일단 인천 나얼님도 청소년기를 똑같이 거치셨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그게 왜 있겠어요?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성인과 코치님의 청소년을 딱 분류해놓은 이유가 저는 성인과 청소년이 확실히 확연히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도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어쩐다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코트님이 말씀하신 거에 솔직히 페이스북 뉴스피드 저도 봐요. 예. 뭐 자극적인 것도 많고 그런데 솔직히 저는 유튜브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럼 유튜브도 차단을 시켜야 돼요. 아니. 유튜브에도 아니 그거를 야, 저기 죄송한데. 예? 바바리맨이 문제지 바바리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 근본적인 거를 막으려면은 청소년들을 그거에 보호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막아야 된다? 무슨 우리나라 중국입니까? 네? 에이, 그럼 아프리카 TV 막상 있을 땐 아프리카 TV 욕안 해놓고 이제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 욕안 하는 거. 아니, 지금 저한테 유튜브. 개인적인 저를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금 펼치시네요, 지금도. 아니, 이분은 대구님. 유튜브에 살인, 에? 뭐 강도 살인, 폭행, 그런 자극적인 영상들이 유튜브에 더 많이 깔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제가, 있어요. 알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아프리카 TV를 없애야 된다. 아까 했던 얘기는 취소할게요. 취소하고, 그러면은 뭐, 솔직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단적인 거예요. 지금 단적인 부분들이에요. 예? 청소년 유해 매체들을 좀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이모티콘 님이 좀 모르시는 게 뭐냐면은,
유튜브에 안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유튜브가 좀 더 규모가 더 크고요. 네.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은 가정통신문이라 그래갖고 정부에서 그거를 발급을 해갖고 전국에 있는 모든 부모들한테 싹 다 돌리는 거예요. 네. 돌려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절대로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본인 인증에 대한 그 가족들끼리도 본인 인증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SNS 자제시켜야 된다. 자녀가 SNS를 하면은 그거를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막을 순 없어요. 페이스북 못하게 막아버리고 아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좀 감정적으로 얘기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네. 아! 왜? 아, 콘튼이에요. 예예. 아, 토론 아닙니까 이거 뭐 강의 시간도 아니고 말합니까 이거 진짜. 근데 제가 그러면 반론 할게요. 네. 아, 너 내려가 씨발. 아타리님. 아니 방장님 말씀 중인 제가 말하고 있는데 내리시고 할 사람 없다고 네.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코튼이 일단 말씀드릴게요. 아까 인천 나을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뉴스피드에 뭐 강아지 뭐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해결책은 그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아, 네. 지금 저 장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바리맨이 문제지 바바리를 입은 사람을 잡으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렇게 따지면은 무개념 급식충들이 문제지 가만히 있는 청소년이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가만히 있는 청소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지시하에 부모님들의 그 부모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하에 SNS나 게임이라든지 이런 활동도 자녀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기 네. 아까 뭐 뉴스피드 뭐 페이스북 뉴스피드의 메인 상단에 뜨셨다 그랬잖아요. 뭐 강아지 필리핀 그게.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뜬 물론 뜬 게 물론 이렇게 청소년한테 취약하고 청소년한테 취약해요. 하지만 그게 청소년한테만 취약합니까? 정신적으로 약한 성인이나 예를 들어서 가수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청소년들은 더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인은 자기 그 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청소년은 조금 법적으로 보호해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못 보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부모들의 사랑이 더 필요하다. 부모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요. 솔직히 PC방 갖고 나 진짜 놀랐어요. PC방 가 가지고 게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여자친구랑 아니 씨발 막 뒤에서 롤 하는데 니엠이 느긋 막 니엠이 보 뭐 저 좀 와 씨발 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야 에미 디진 새끼야 무슨 씨발 꼴이냐고 개새끼야 저기 아, 아니 초딩들이 아니 그 아니, 어린 초딩들 아니 혼자 말씀하지 솔직히 마시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10대 때 제 초딩 때 저 어렸을 때는 니엠이라는 얘기 자체를 떠올릴 수가 발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청소년들이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예? 저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물론 지금 청소년의 옛날에 비해서 머리 크는 속도나 그런 네. 성장 속도나 다 달라가지고 요즘 청소년이 더 나빠진다면 나빠져야 되는 거고 더 좀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발전해야 돼 말 그 맞아요. 아마 지금 더 갈수록 그럴 거예요. 미래에도 당장 1년 뒤에도만 해도 이 문제보다 지금 더 심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니 부모의 사랑이 더 필요하다고요. 부모님들한테 가정 통신문을 해가지고 자식의 교육에 대해서 꼭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자녀들의 인성에 대해서 인성 교육을 하는 어떤 그 가정 교육하는 그런 그러니까 집에다가 이렇게 예? 그 좀 인력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인력을 충당해서 각 지역 각 구마다 예? 각 동에 있는 그런 저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가정 통 가정 방문, 가정 방문사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년들의 이게 인성 교육을 계속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물론 인성 교육 중요한데요. 그게 아, 잠시만요, 알타리 장인님께서 병신 소리 하는 게 뭐냐면은 책임을 못 지는 성인은 어떻게 한대요? 아니 책임을 못 지는 성인은 병신 새끼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아니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면은 예 그거에 대한 책임이 따르잖아요. 이 병신 새끼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장인님. 뭔 말인지 알겠는데 물론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뭐 청소년이니까 괜찮겠지 이러고 거리낌 없이 나쁜 행동을 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급식주의 문제는 맞아요. 그것도 옹호할 생각 전혀 없고요. 네. 급식주의 당연히 문제 맞아요. 근데 이 방제 주제가 뭐죠? 김치녀대 급식충이잖아요. 그러면은 청소년들이 가장 모여 있을 수 있는 곳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 저는 학교라고 생각해요. 학교 각 학교에다가 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거 지금 인성 교육에 대한 과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청소년들의 나쁜 예, 청소년들의 언어 습관, 청소년들의 어떤 그 생활 패턴, 청소년들이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거짓 없이 예? 우리나라에서 그 저기 그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료물 그러니까 비디오 보고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인성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서 좀 창피할 거 아니야. 어 저거 내 모습인데 담배 피고 막 이런 것만 보여주지 않고 평소 평소 대화하는 생활 습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몰카를 찍어버려 갖고 청소년들끼리 어떻게 청소년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딱 찍어가지고 비디오로 보여주는 거야. 그럼 딱 그걸 보면은 수지 그런 생각했지. 어 저거 내 모습인데 와 PC방에 저지라는 것도 내 모습인데 존나 창피하다 저러면 안 되겠다 창피하다는 거를 알려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잠시만, 저기 잠시만 닥쳐봐. 그 코트님 네 일단은 그 1분으로 갑시다. 1분 제가 타이머 잴 거니까 네 그리고 이게 누가 더 사회악인가 이게 이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회악은 솔직히 네, 네. 청소년도 아닌 김치녀도 아닌 님들이에요. 왜냐면은 님들이 아, 님들이 진짜 사회악이에요. 왜냐면은 님들을 예 님들 진짜 님들 아, 맞는 말이야. 전기세 낭비하고 인터넷 그 저 고지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세요? 왜 그렇게 밥만 축 내면서 비응신같이 사세요? 예? 아 근데 내가 내는데 님이 낸다고요? 자취하십니까? 아 맞아요. 저 학생이라서. 무슨 일 하세요? 학생이라니까요. 학생이면은 돈을 그러니까 경제활동 하시냐고요. 경제활동은 크게 안 하는데. 그럼 님이 내는 거 아니잖아요. 미친 새끼야. 아니 내가 내는데. 그러니까 님이 그러니까 어디서 돈이 나냐고 병신 새끼야. 알바해서 내죠 제가. 그럼 무슨 일 하냐고 물어봤을 때 알바한다고 네가 얘기를 했었어야지.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꺼지세요. 님은 일단은 방장님 같은 경우는 그 신빙성이 없습니다. 자 다른 분. 에? 다른 저, 분. 저기요. 네. 그러면 일한 뭐야 이거 아니가 일본 일단 잴 거고 진짜 님들이 아... 사회 악이에요. 인생에 아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일천... 솔직히 지금 방송 여기 토크온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제 목소리 듣고 계신 분들 반박할 수 있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일단은 님들, 그게 가장 님들이 사회적인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님들 지금 황금기예요. 인생의 황금기. 저는 서른 살이라서요. 저는 서른 살이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토크온을 하면서 이걸로 재미를 만들어내고 저는 사실 장사꾼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방에 들어와서 재밌는 것들 좀 뽑아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저는 그런 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활동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앞길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슨 노력을 했어요? 네? 여기에서 지금 깨끗한 인간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정확하게 내가 자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예? 있냐고요? 아, 까놓고 얘기해서 인증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아, 코트님 30초만요. 네네. 일단은 토론할 때 김치녀가 더 사회악이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김치녀는요 자기가 그 얼굴이 되고 자기가 얼굴이 되고 자기가 이렇게 외적으로 갖춘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 심리가 적용하기 때문에 남자한테 이렇게 핏바람 먹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김치녀. 근데 솔직히 재밌다, 김치녀가 더 나아요, 님들보다 김치녀가 더 나아요. 1분 가고 있어요. 예, 네, 말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공유님. 공유님? 아니 뭐 공유님 왜 올렸어요? 아 오마이셜돈이 올리자. 아 코토님 말 진짜 많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그쪽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시기도 사회악이다. 그리고 무슨 뭐 가정통신물을 전국에 뿌린다 이자를 하시는데 삐라요 씨발려나? 옛날이에요? 나대지 마시고. 그 시총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서서히 안 만나고 앞으로 만날 사회의 병신들은 예? 김치녀, 쌍년, 창년, 병신녀, 쌍년 이거는 뭐 이런 새끼도 만나겠고 몇몇 장애인들이 다 이고 뭐 PC방에서도 뭐 그실돌이 뭐 존나 많다. 그럼 씨발 그냥 어? 내가 야 조용해 씨발 년들 하면 조용해요. 그럼 김치녀들은 사회에 와서 끼치는 중요한 이유는 일단 그 김치녀들을 봉다리에서 오징어 뒷다리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잘못 성행위를 하면은 똘똘이에서 그 여드름이 날 수 있고 이 똘똘이의 가부하로 인해 내가 이럴라고 김치녀랑 했나 힘들고 자괴감이 들면서 사회생활이 부진해질 수 있고 때문에 김치녀들은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씨발 달걀이 번제냐 계란이 면제냐랑 똑같아요. 왜냐면은 가정교육이 잘 돼야 한다는데
결론적으로 김치녀 같은 년들이 그 임신해갖고 그 낳으면은 가정교육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김치녀가 있으면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아들내미 라죽이 먹이면서 크는데 애가 착하게 자라겠습니까? 그러면서 김치녀라는 넥서스 때문에 급식이 생성되는 거예요. 일본 자 일본 그럼 제가 저분의 얘기 다 저분의 의견 다 들었는데요. 저는 이분을 거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 이분의 전형적인 토크온 욕쟁이 말투 그리고 염불을 읊는 듯한 이런 자주 봤던 모습 질려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저분이 펼친 논리에 대해서만 반박을 해보자면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게 급식충돌도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은 나중에 점점 사람이 뭐 이렇게 철이 들고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마이숄더님처럼 토크온의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마이숄더님. 예예. 네 그렇지 않냐고요. 님은 님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님이 만약에 7살 8살 때 가장 내가 태어나서 그때는 꿈을 꾸잖아요. 어? 우리 숄더는 꿈이 뭐야? 부모가 물어봐요. 부모님이.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숄더님? 10초 남았습니다. 네? 숄더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토크온 괴물 돼 있잖아요. 여기나 천에 뱉고 봉지 뭐 뒷다리에서 무슨 오징어 썩은 냄새? 오케이, 그런 오케이. 비응신 같은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1부 끝났고 예? 다음 네. 오마이 숄더님 반박 갑시다. 오마이 숄더 울고 있는 거 아니죠? 뭔데 이거? 울린 거 아닙니까 코트니? 아니 아 너무하네 진짜 팩트만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나요 저도 제 인생에 후회를 엄청나게 해요 근데 난 여러분들 존나 내가 꼰대로 보일 수 있고 제가 진짜 무슨 뭐 선생님도 아닌데 저 새끼 뭐야 그냥 일개 그냥 톡 그냥 일개 토크온에서 방송하고 아, 돌아다니는 그냥 어? 일개 그냥 저기 나부랭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님들이 저를 무시하고 깔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요.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 게 여러분들 진짜 인생이 얼마나 시간 아까운 줄 아세요? 코트님 좀 발라줄 사람 없습니까? 네? 올려봐요 오케이 가자 고래님 출격 저기요 네네 코트님 그리고 아까 전에 네. 무슨 교과서 인성 과목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예. 그쪽은 뭐 얼마나 잘 배웠길래 인성 지적을 합니까? 지금 제가 많이 못 인성... 배웠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아, 또 소리 지른다. 일본. 또 소리 지른다. 아, 진정해. 그리고 사회의 악이라고 하는데, 씹새끼가 사회의 악을 잘 아는 새끼야. 라우, 아크바라, 싱페르! 이질 하면서 아프리카 영등 쳐먹고, 씨발로마, 어? 개새끼가 뭐, 지가 사회의 악이면서 씹새끼가 그냥, 니가 인성 지적할 만한 게 아니야, 이 씨발려나. 아니, 게스트 불러갖고 여자 따먹고 씨발년이 도지에 미쳐가지고 개새끼가 페이스북 뉴스 피드 봐도 씨발년이 기집애밖에 없고 개그트면 니가 뭔데 지적하는데 씨발년아 끝났나요? 끝났나요? 하지마 얘기할게요 전기세 10초 나왔어요 10초 나왔어요 네, 전기세 내는 게 자랑인가 씨발년아 그지 같은 게 개새끼가 어떻게 해도 뭐지 방송하는 제가 여러분들 끝났어요 시간 네. 끝났어요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 학벌도 솔직히 뭐 여러분이랑 그렇게 크게 별다를 바 없고요 그리고 저분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솔직히 99.9%가 여자예요 네 1,000몇백 명이 돼 있는데 솔직히 5,000명 채우는 거 일도 아니에요 친척 온 것도 그냥 다 받아주면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뭔가 좀 다른 걸 추구하고 싶기 때문에 그건 제 개인의 어떤 기호고요 저는 여자랑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이모티콘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래요. 뭐 이모티콘님이 여자친구가 있고 다 자기가 인기가 여자한테 인기가 많다고 예? 정신승리 해버리면은 저도 솔직히 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시선에서는 솔직히 이모티콘님처럼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좀 개백정 마냥 행동하는 이모티콘님 같은 경우는 여자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자한테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님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지껏 여자한테 어떤 시그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게 뭐 자랑은 아니에요. 저는. 네. 근데 제가 뭐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제 기호일 뿐이고 그거는 별개의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오케이, 방송에서 제가 예전에 알라와 아크바르 뭐 그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말씀 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마무리 발언합시다. 예. 네.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근데 어쩌겠어요. 인간이라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저한테 관대해지라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꾸준히 앞으로 반성하면서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님이랑은 다르게. 님은 그동안 산... 네 됐어요. 여기까지. 고래니 일본 갑시다. 네. 새끼가. 저 코트님. 네. 네. 그쪽이 뭐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잘못했다 생각해서 아프리카 운영 원칙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그 공개적인 SNS에 글 싸지르고 욕하고 뭐 아프리카 운영자 어쨌니 지랄이니. 자, 잠깐만요. 근데 이거는 인신공격 아닙니까? 잠깐만요. 타임. 이거는 제가 아프리카 뭐 영정당한 거랑 저분 솔직히 저분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저분은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저 남만 욕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의 행복보다 남의 불행을 쫓는 사람이라고요. 네. 저는 솔직히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네 생각이고요. 저는 솔직히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솔직히 저분이 뭐 얼굴을 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사는 누구며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자라왔으며 이런 걸 정보를 아예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거 개인적인 개개인의 어떤 스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제를 자꾸 벗어나시면 안 되고요. 근데 1분 안 됐어요. 그러니까 1분이가 지금 계속 인신공격밖에 안 할 거죠. 닉미랑 저랑 이러면 끝이 안 나요. 아니 1분 안 되면 자꾸 얼굴 치빠게. 알겠어요. 아 그냥, 잠깐만. 저 그냥 내려주세요. 저분이랑 대화하게 해주세요. 그냥 다른 분이랑. 전 저분이랑 아니, 대화가 안 돼요. 1분도 말을 안 자꾸 논점을 얼굴, 자꾸. 얼굴 시뻘게 돼가지고 팩트 폭행하니까. 얼굴 안 시뻘게요. 지금 얼굴 가지고 시집잡기가 그냥. 본인이 흥분하시잖아요. 아 나 저분이랑 본인이 흥분하시잖아요. 저분이 흥분하시잖아요. 방장님. 예. 흥분은 저분이 하시고 소리는 저분이 질러요. 저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저분 원숭이라고요. 내가 60초 원숭이랑 얘기 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분 소리 끌게요. 원숭이랑 얘기 안 해요. 알았어. 성지고. 원숭이랑 얘기 안 할게요. 성지고. 네. 아. 저는 원숭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 네. 아, 근데 코트님. 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코트님은 저희를 잘 모르잖아요. 네, 여러분들 잘 모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쉽게 속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방장님이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코트 저 사람은 코트님이 한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그러니까 비난과 비판을 하셨는데 네. 오히려 그게 더 정직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가요? 그러니까 한 것을 비판 비난하는 사람과 네. 잘 모르는 사람을 너는 이럴 거야 자,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들 현실은 모니터 밖에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내세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솔직히 저분 다시 올려볼까요? 그러면 이모티콘님? 이모티콘님 네. 네, 몇 살이세요? 23살이요. 몇 년생이죠? 94년생이요. 무슨 띠죠? 개띠. 지금 무슨 일하고 계시죠? 저 일하는 거 있어요. 그거까지 알려주기 싫고. 그렇게 직구세기 처박혀서 그러면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얘기 안 해요. 저는 그러면 님이랑 저랑 얘기 안 되죠.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왜 못 밝힙니까? 아니 왜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대화 아, 직업 중요하죠 당연히. 그런 얘기를 지금 님 입장이 그 님이 내세우신 논리가 그거잖아요. 네가 그런 입장도 아니면서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럼 님은 님도 저한테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님도 직업을 밝히시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이모티콘님 네 그냥 이참에 인터넷 실명제로 갑시다. 다 까버립시다 서로. 인터넷 솔직히 아주 좋은 얘기예요. 인터넷 실명기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못 나대요. 솔직히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제 이름은 만약에 이병욱입니다. 만약에 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프로필 보기 했는데 이병욱 어디에 살고 있고 뭐 전 23살이고 구미 살다가 인천으로 온 이병욱이라고 합니다. 네. 23살 인천 이병욱. 네. 어, 무슨 일 하세요? 일 직업은 뭐죠? 직업은 익명제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직업에 대해서 못 밝히세요? 직업에 대해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지금 백수예요. 백수예요 지금. 보세요 거짓말 쳤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깐요 이 방에. 솔직히 아니, 여러분들 백수라고 말 한 거예요. 말은 싫어가지고. 예 저도 근데 창피한 게 아니에요. 왜 근데 거짓말 치냐고요? 아니 왜 갑자기 얼굴 시뻘게 돼가지고 흥분해가지고 해? 나 시뻘게 지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팩트북킹 하니까 무슨 팩트북킹이에요 그게? 뒤질라고 하네? 아 저분 좀 이상한데? 대화 아니 방식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쪽이 자. 지금 아 토콘 이거 저기 튕겼다. 튕겼어. 아이 튕겼습니다. 방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백수면 백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네, 저분 지금 튕겨버려가지고 저 방 초대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직업을 묻는 것도 인신공격이라고요? 권성민님? 직업을 묻는 것 묻는 게 인신공격이라고요? 자, 인신공격 했네요. 예. 어, 자꾸 튕겨. 됐다, 됐다. 들어가셨다. 이제 마무리 짓고 그로 끝낼게요. 아니. 존나 웃긴데. 일단 잠깐. 코트님이신가요? 자, 네네, 저 맞아요, 저 맞아요. 일단은 네. 잠깐 저 올려주세요. 그 장인님이 논리적으로 그 하고 싶다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인천나을님. 아까 토크온을 예. 하는 게 인생을 낭비하는 거라고 그러시죠? 인생을 낭비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확률이 높다는 것은 우선 낭비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토크온 하는 게 인생을 낭비하는 거면은 거의 모든 사람의 평균 수명이 60에서 70이잖아요. 네. 인간은 그중 3분의 1을 잠으로 때우잖아요. 네. 이제 남들 다 잘 때 이제 토크온을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남들 다 잘 때 전 토크온을 하면서 재미를 느낍니다. 아, 어떤 맞아요. 네. 솔직히 유흥거리로 토크온을 할 수 있어. 게임 하듯이. 예. 네. 그럼 장인님은 무슨 일 하세요? 아, 저는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가? 아르바이트 합니다. 몇 살이시죠? 그럴 수 있지. 21살이요. 21살. 군대 아직 안 갔다 오셨고요? 예. 예. 몇 년생이세요? 저요? 네. 1995년생이요. 무슨 띠죠? 무슨 띠죠? 3, 2, 1 보셨죠? 아~ 자, 보셨죠? 미쳤다. 왜냐면 자, 장인님 내려주세요. 장인님 내려주시고 자, 아... 자 대구님, 대구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 잘 들으세요. 토크온은 거짓말하는 새끼들밖에 없어요. 저는 네, 어느 방에 여기서... 저는 어느 방에 들어가든지 제가 서른 살이라고 밝히고 제가 누군지를 밝혀요. 왜냐 떳떳하거든요 저는. 물론 제가 아... 과거에 잘못했던 것도 있어요 방송에서. 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계속 잘못한 것을 짊어지고 갈 의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방송을 시작한 거거든요. 일단 코트니 알겠고 네. 청성대님하고 토론 갑시다. 아, 그러니까 네, 솔직히 그 누가 됐건 솔직히 청성대님뿐만 아니라 그 누가 됐건 제가 한 말에서 솔직히 제가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솔직히 이 시간에 토크온에서 김치녀 급식충 누가 더 사회 악인가? 이런 방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꼭 명문대 아, 거짓말 안 하고 대화하겠습니다. 꼭 명문대를 나와야 되고, 네, 꼭 아, 명문대를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꼭 명문대를 나와야 되고, 꼭 그 사람의 스펙이 좋아야만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아, 여러분들, 놀랐는데,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대화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이 속였죠? 직업 없는데 막 있다고 막 구라갔죠? 그 몇 명 그랬다고 다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이 그런 인간들이라고요. 첨성대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아까부터 아니 저는 거짓말 안 하고 막 그냥 대화할 수 있어요. 물어보시면 네네네,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청성대님부터 1분 갑시다. 뭐, 보여줘. 무슨... 근데 지금 너무 다 얘기하고 개인적인 얘기하고 있어서 1분 주시면 할 말이 없는데. 아 안 돼요. 이거 토론 다시 반복해야죠. 아, 아까 토론 그 안 하고 대해서. 있었잖아요 방금까지. 결론적으로 뭐가 네.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김치녀랑 급식충들의 사회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아, 근데... 것보다 여러분들이 사회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발전 가능성이 있고 훨씬 더 합리적인 거라고 봐요.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 네. 걱정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코트잉님. 네네. 청성대님. 네, 아니 근데 코트는 아, 너무 약합니까 논리가 일반화가 심하신 것 같아요. 일반화가 심한 게 아니라 토크온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명문대생 아까부터 다 그런다고 그래놓고 사람들이 일반화하지 말라 그러면 대부분이 그런다고 그래놓고 아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밖에 제가 못 만나봤기 때문에 저의 경험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 줄 아세요? 그동안 사람을 살면서 가치 체계에 의해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가치관 속에는 토크온 하는 인간들의 대부분은 병신 쓰레기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사회야. 선입견이지 선입견. 네,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리고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방금 저랑 대화하셨던 두 분도 거짓말 치고 이런 사람들 보니까 저는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제 믿음이, 제 신념이. 토크온에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대부분이 병신 개 쓰레기 새끼들이라고요. 네? 너 뭐한 거 알겠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형. 네네네. 코텍이 너무 예 너무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걱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코텍 형. 네. 알라우 악발. 뭐야 이 새끼. 네. 별별리 아 논리로도 조져 달라고 진짜. 네. 근데 코테이님이 논지가 존나 세요. 근데 나도 급식충 쪽이거든. 아 논지 세다. 말 잘해요. 일단 1분 하기 전에 네. 인천나을님으로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코트님 입장에서 왜 코트님이 토콘에 있는 새끼들 다 개쓰레기 새끼고 그런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어떤 분이지? 어떤 욕하신 오마이 숄더님인가? 네. 그 병신 새끼가 막 되도 않는 욕을 하고 딱 봐도 토콘 말 그게 투가 똑같고 그런 새끼를 여기 채팅창에서 와 저 짱이다 짱이다 이러는 거 보고 제가 수준 딱 알았거든요. 왜 사람이 왜 토크온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비하하고 하는 정말 이해가 갔고 일단 그걸 일단 그 전에 네. 뭔 얘기 중이었죠 저희가? 저는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솔직히 남을 비하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토크온에 있는 대부분의 인간들은 좀 비하 받아도 상관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예. 님들이 저를 뭐 아프리카 방송한 새끼들 다 별창 새끼들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개인의 자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이 방에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개 쓰레기 새끼라는 거예요. 어? 아니 저기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뭐야 새끼. 잠깐 왜 그래요 코트니. 네네. 아니 그 솔직히. 솔직히 동감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감하는데 네. 저도 가끔 이러다 보면 이제 아 어느 순간 자기 전에 아 나는 정말 개쓰레기 같은 새끼구나. 네네. 내일도 이러겠지? 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분들은 일 안 하신 분들 일하거든요. 일하시는 네. 분들은 그나마 그죠. 일하시는 네. 분들 지금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고 꼭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뭐 학교를 안 다니고 있다. 그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살 전에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다 마치지 않고 학교를 안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자퇴하거나 이런 사람들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코트님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아니, 저는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래도 성지고등학교 나왔어요. 차라리 왜냐하면 중졸일 순 없잖아요. 중졸이라는 거는요 네. 심각해요. 솔직히 중졸 중에서 잘된 분들 연예인 분들 중에서 유명한 분들도 초졸 중에서도 막 잘된 사람도 있긴 해. 그건 아주 소수예요.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아...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라리 조금 네. 더 가능성을 높이려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기본적으로 마치고 나와야 된다고 봐요. 성지고가 할 말이 아니에요, 솔직히. 성지고 그게... 할 말은 아니죠. 근데 성지 고등학교로 나왔어요. 그래 저는 제가 부족한 걸 알고 그래 차라리 고등학교로 나오자. 그래서 나오니까 후회가 없더라고요, 별로. 사람들이 솔직히 놀리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중졸 새끼들보단 낫죠. 아, 네. 맞아요. 그래도 그거 근데 네. 그 거기서 전제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중졸을 하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놀려고 학교를 자퇴를 하거나 네. 아니면 중졸 물론 자기가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기의 꿈을 위해서 자퇴를 했지만 거기서 네. 좀 틀어져 가지고 병신같이 놀고 그냥 밥이나 축내고 그런 새끼들을 전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검정고시 제도도 요즘 네.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저도 솔직히 제 인생을 망친 게 아예 망쳤다고 생각 안 해요. 앞으로 제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 흐를 것이고 먼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 이대로만 가면 여러분들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코튼이 네. 출마하셔도 되겠어요. 말 존나 잘한다. 말을 잘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토콘에 솔직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자기 자신과 자기 내면과 얘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들 자기 전에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저 자주 얘기합니다. 일단 네. 황조 삼성님이 1분 네, 갑시다. 황조 삼성님 올려달라 자꾸 하니까. 네, 네. 코트님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금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셨던 것 중에 네. 이제 뭐 아프리카 BJ들이나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이제 급식
아, 급식 중이 아니고 고등학생들 뭐 이렇게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정작 이제 방송하시는 이제 방송하시는 분 아닙니까? 예. 인천마을님도 방송하시는 분이 지금 인천마을님께서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들도 예. 이 지금 급식 중들한테 좀 안 좋은 영향으로 갈 수 있는 맞아요. 저도 아, 거기서 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단어들인데 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 일단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일단, 맞아요. 저도 거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도 솔직히 네. 방송에서 욕을 하고 교육 방송처럼 솔직히 못 해요. 이롭다라는 거는 솔직히 저도 장담하 이렇게 얘기는 못 해. 하지만 방송 중에 이런 얘기라도 하면서 조금 정신 차릴 수 있고 뭔가 조금 자신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은 저는 네. 그걸로라도 전 충분하다고 봐요. 저는 26이고요. 91년생이고 양띠고 지금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런 공간에서 하는 거는 그냥 개인의 자유고 개인의 취미생활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코트님도 이걸 컨텐츠로 해서 지금 유튜브에 업로드 하시고 긍정적인 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죄송한데 저 이제 토론 그만하고 싶은데 아, 재미가 그러세요? 없어요. 재미가 아, 없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제가 아예 제가 찌발린 걸로 하세요. 예, 제가 찌발려서 제가 찌발렸어요. 아니다, 아니다. 네. 코트님 아주 네. 훌륭했고. 네, 잘 들었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코트님 덕분에 다들 아주 훌륭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아주. 아니 확실한 거는 제가 이 말씀만 네. 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네. 지금 고민하신 분들 아 나는 어떻지? 내 모습은 어떻지? 잠깐이라 생각하신 분들 진짜 여러분들 그 잠깐의 시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다면 아주 티끌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변화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래도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계속 토크온 그동안 했던 시간들보다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아,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 예. 여러분들 내일이 돼도 안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 여러분들 쓰레기 새끼니까요. 아니, 코트 형님. 포장을 해줘도 씨발. 아니, 저기요. 여러분들 오냐오냐 하니까 싫어.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왜냐면은 적당히 하세요. 인간이 그런 고민, 내가 고뇌하고 그런 시간들 자 들어보세요. 이것만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고뇌할 수 있는 시간들 굉장히 자기한테 좋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바뀔 인간들이었으면 진작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미 쓰레기고요. 여러분들. 그만해! 여러분들 코트님 여러분 인장 이미 인생 조져 먹었으니까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거니까요. 예. 네, 코트님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끝냅시다. 네. 인간 쉽게 변하지 않아요. 네. 네.